자, 이제 정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에 묘라는 환경에 임수월이 들어와 있는데요. 천간에 이렇게 거친 수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 환경이 묘년이라고 하는 것, 개묘년은 정화 입장에서는 자신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임수월로 넘어왔잖아요. 이 임수월에서는 신유의 개성을 했기 때문에 이 상관의 형태로 자신의 능력을 찬란하게 보여주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원래 정화가 이 묘년을 만났다는 것은 자신을 꾸미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방단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나만의 개성을 알게 되는 거죠. 본인의 진로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운으로 들어온 임수월에서는 이제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상을 보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생각이 많이 깊어지고 변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관 환경이다. 그러면 관이 되는 이 수에너지가 잠시 위축이 되겠죠. 실제로 둘, 애, 다. 이 자수가 격각이 되죠. 바로 편관이 격각이 됩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서 엉뚱한 에너지 낭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은 벌어요. 왜냐하면 개성에 해당하는 정제 경금이 이제 정제죠. 임수월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신금에 해당하는 편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금의 에너지를 승계를 했고 술월에서, 하지만 인간관계 자체가 제대로 나를 서포트해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나 자산이나 돈은 버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도 잘 하다가 노는 방향으로 관심이 가거나 또 돈은 버는데 엉뚱한 곳에 돈이 나가요. 이게 정화분들의 비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여지지 않는다. 나의 이 노력들이 집중이 되지 않는다.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 능력을 발휘하는 달인데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비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임수월에서 주변 가족들 어떤 변고가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갑자기 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직장으로 해서 이직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많은 집중 및 투자를 하시는 상황인데, 현재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운에 대한 상황을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날짜별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가장 낮은 등급인 후원자 1등급부터 날짜별로 디테일한 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